안녕하세요. 국립콩입니다. 6월 중순에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채널 홍보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밥 먹으려고 냉장고를 보니까 남아있는 육개장하고 먹다 남은 닭볶음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육개장, 닭볶음탕,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준비를 해서 손질까지 해서 같이 끓여 먹는 과정을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팔을 다듬겠습니다. 팔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끝을 손만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아야 되고 여러 번 칼질을 해도 손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칼질을 하실 때는 손은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고 이 마디 끝을 면을 닫는다고 느낌으로 칼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팔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팔을 다듬으실 때는 어슷썰기라고 하죠. 칼질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밀어서 써는 방법, 당겨서 써는 방법, 밀었다가 당기면서 써는 방법. 중요한 건 다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손 모양은 이렇게 잡으시고 칼 면을 마디에 닿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파가 이렇게 잘 썰어졌죠? 다음에 한번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늘을 한번 썰어 볼게요. 저는 오늘은 다진 마늘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우그러지거든요. 이렇게 다져주시면 되시고요. 세 개 다 눌러주셨잖아요. 이 마늘을 잘게 다져주시고요. 칼 끝을 살짝 잡으시고 움직이지 않게 손잡이 위치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져주세요. 여기서 나는 더 다지고 싶다 마늘을 팔 끝으로 눌러주시면 조금 더 고운 다진 마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깻잎을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로로 한번 썰어주시고요. 간단하게 어슷썰기 해주세요. 깻잎도 준비가 됐고요. 정리를 싹 한번 한 다음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냄비가 준비가 됐고요. 다시 한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도리탕을 넣고 같이 한번 볶아주세요. 고춧가루도 다시 한번 같이 넣어주고 볶아주세요. 육개장도 넣겠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물을 추가하겠습니다. 물은 딱 500ml입니다. 이제 5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깻잎과 당면을 넣겠습니다. 후추를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완료가 됐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예술입니다. 아, 밥을 안 갖고 왔네요. 고추를 안 갖고 왔네. 자, 이제 진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 와, 맛있어. 아, 맛있다. 그리고 옷은 아까 하얀색을 입었잖아요. 튈까봐 검은색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어우, 맛있어. 아우,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물이. 아. 밥은 다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말아 먹어야죠. 아, 딱인데요. 참기름 한 방울 넣을게요. 참기름.
우와,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